이번 영상에서는 석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궁은 빠른 기동력과 빠른 공격 속도로 화려한 전투를 펼치는 무기인데요. 추가 발사체와 연속 공격으로 상대방에게 쉴 틈 없이 공격을 퍼붓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 공격 사거리를 이용하여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탄력 구르기는 스태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일정 확률로 적을 밀어내고 대상이 벽에 충돌하면 기절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감속탄 스킬로 전환되는데요. 이때 스킬을 재사용하여 감속탄으로 공격하거나 다른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액티브 스킬을 사용하면 감속탄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스킬의 부무기 공격이 반드시 발동합니다. 극한의 속사는 빠른 속도로 단일 대상에게 3회 연속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날렵한 도약은 지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동 스킬입니다. 이동 후 짧은 시간 동안 스킬 1회 안에 공격 속도와 공격 거리가 증가합니다. 필멸의 표식은 대상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 동안 추가 피해를 가하고 가한 피해를 축적하는 스킬인데요. 표식이 사라질 때 축적된 피해의 일부만큼 추가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다발 사격은 지정한 방향으로 범위 공격을 하는 스킬입니다. 일정 확률로 대상을 밀어내며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는 기동 스킬의 재사용 시간이 감소합니다. 무아의 침투는 자신에게 적용된 속박과 이동 속도 감소 효과를 모두 해제하는 스킬인데요. 사용 후 짧은 시간 동안 다른 몬스터 및 캐릭터와 충돌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기동 스킬의 이동 거리, 회피, 이동 속도가 증가하며 부무기 공격 확률이 증폭됩니다. 광풍의 가시는 일정 시간 동안 발사체 공격 시 추가 발사체를 생성하는 스킬입니다. 마나 환원술은 생명력을 소모하여 마나를 일정량 회복하는 스킬입니다. 소모할 생명력이 부족하면 사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동사격은 재사용 시간마다 사용 횟수가 충전되는 공격 스킬입니다. 기동 스킬 사용 직후에 사용하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무자비난사는 경로를 지정하여 양손으로 화살을 난사하는 스킬입니다. 경로상 첫 번째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동일 대상을 연속해서 공격할수록 피해가 점차 증폭합니다. 또한 부무기 공격 확률에 따라 공격 횟수가 증가합니다. 바람강탈자는 사용시 피해를 입히며 이동속도가 감소하는 쇠약효과를 부여하는 스킬인데요. 쇠약효과가 적중하면 자신의 이동속도가 증가하고 자신이 이동속도를 감소시킨 대상에게 추가로 쇠약효과를 적중한다면 대상의 공격속도를 감소시키고 자신은 공격속도가 증가합니다. 활성 스킬은 퀵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석궁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궁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멸의 표식으로 대상에게 가하는 피해량을 증폭시킵니다. 이후 광풍의 가시와 맹독 주입으로 공격에 추가 효과를 부여하고 비수 날리기로 원거리에서 이동 속도를 감소시킨 후 무자비난사로 빠르게 공격합니다. 다음은 석궁과 장궁의 조합입니다. 장궁의 나락의 징표와 석궁의 필멸의 표식으로 대상에게 가하는 데미지를 증폭시키고 광풍의 가시를 활성화하여 추가 발사체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빠른 공격 속도로 약화된 적을 공격하며 먼 거리에서 적을 제압합니다. 이외에도 TL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